청춘기록에서 사회진 역을 맡은 박보검입니다. 반갑습니다. 혜진이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독립적이며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저 또한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촬영하고 있습니다. 너 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혜진이, 또 혜진이를 비롯한 모든 캐릭터분들의 감정의 변화에 따라 보실 수 있는 재미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꿈을 향해 직진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안정화 역을 맡은 박소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대본 리딩 메이킹 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미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굉장히 많은 웃음이 있는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조금은 떨리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다들 신나게 촬영에 임했던 것 같아요. 모네오 역할을 맡은 변호사입니다. 나 돌아갈래. 쉽진 않았어요. 저도 긴장해가지고. 오케이. 좋았어. 근데 나중에는 되게 재밌고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같다 보니까 촬영장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고요. 엔지를 낼 경우도 많았고.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고요. 현장 오는 발걸음이 정말 즐겁습니다. 오늘 촬영을 위해서 운전면허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운전면허를 따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요. 시상식이야. 멤버들을 뒤에 태우는 그날까지. 했어요. 청춘들의 아픔, 그리고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또 아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 그리고 위로, 힐링하실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함을 가지고 촬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재미있게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춘기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모두 기억하고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춘기로 재미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